자, 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복을 한번 막아봅시다. 여기 보면 아이디가 중복이 되죠? 같은 거 입력하면 중복이 되죠? 이거 확인하는 로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나?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어떻게 확인하죠? 빡세네. 일단은 뭐 if 문에 특정 함수를 호출해서 is id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true false를 리턴하는 한 메소드가 되겠네요. is id. 그래서 있으면 이게 true면 return 해버립시다. 리턴. 근데 뭐 메시지를 좀 찍어주면 되겠죠? 요 함수에서 뭐 얘가 뭐 하는 함수겠어요? 중복 확인. 그래서 중복되면 true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행되고 종료해 버리겠죠. 그럼 작업이 끝나 이후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죠? 이제 얘가 문제네. is 얘 어떻게 확인해요? account add bank라는 안에 지금 아이디 중복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자, 이렇게 추가, 요 어카운트 배열에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겠어? 뱅크 보면 중복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존 어카운트 배열 안에 어카운트 계정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 아이디가 같은 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죠? 자, 이미 가입한 사람 중에 아이디가 같은 애 찾는 방법 잘 생각해 보세요. 어카운트 안에 계정이 계속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씩 계속 쌓여 있을 거예요. 두 개, 얘는 2 되고. 그럼 어때요? 첫 번째가 아이디가 맞는지, 새로 입력하는 아이디와 같은지, 두 번째가 같은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빡세죠? 자, 그래서 is 요거 함수 보면 create 메소드 있죠? 요거 클릭하면 만들어져요. 요거 막 클릭하면 자기가 알아서 어디 갔나? 밑에 있네요.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네. 퍼블 프라이빗으로 해도 관계 없겠네요. 이 안에서만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릭하면 만들어줘요. 만들었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돼요? 인트 i는 0, i가 카운트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뭐이 작업 해줘야 되겠죠. 반복하면서 어카운트의 i 점 id 점 equals 얘가 여기 이제 아이디 있어야 되겠네. 매개 변수에 스트링 아이디 해가지고 아이디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요걸 확인해서 이거 지금 뭐한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새로운 아이디, 기존의 어카운트 배열에 있는 아이디 두개 같은지 확인한 거죠? 다 확인해 봐야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게 있으면 if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return true. 뭐 같은 게 있으면 true를 return해 주면 되죠. 그러면 작업이 종료되겠죠. 근데 같은 게 없으면 false를 return해 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쓰고 있네. 근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자, 편한 걸로 쓰세요. 근데 좀 본인이 봐서 너무 복잡해진다 싶을 땐 버리세요. 로직과 관련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하세요. 여기 써줄까? 불리언 return value는 false. 이게 너무 귀찮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더값 하나로 되어 있죠. 뭐 아까처럼 써도 뭐 큰 문제 없는데 리턴값 메서드 하나에 하나일 걸 권장해요. 근데 아깝게 더 버그도 적고 더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됐죠? Easy ID. 자, 근데 이런 것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왜냐면은 보통 객체 필드들 직접 접근 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은 뭐 이 퍼블릭으로도 선언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직접 접근하지 않으려면 뭐 메소드 넣어서 처리하면 되겠죠. 생략할게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냥 equals 메소드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서 매개 변수 받아서 리턴 되는 메소드 본인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할게요. 자, 이제 호출할 때 여기에 아이디를 넣어서 문자열 아이디 아니죠? 그냥 아이디 넣어야 문자열이 되죠?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true면은 중복인 거니까 얘가 실행이 돼서 종료되고 true가 아니면 밑에 게 이어지겠죠? 됐나요? 자, 중복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자,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할 때 같은 값을 입력해 보면 되겠죠. 자, 실행해 봅시다. ID 123 123 123 123 아이고 123 123 아이디가 중복됩니다. 추가 안 됐죠? 하나만 나오고 있죠. 또 넘어볼까요? 123 123 아이고 여기 123 아 끝났네. 어 잠깐 두 개 한 것 같은데 세 번 해야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세 번 했나?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어, 두 번 했는데 끝나버리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리턴 돼버리네? 에러 메시지도 없고. 세 번 돌아야 되잖아요. 1, 2, 3,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맞죠? 근데 중간에 한번 뭔가 잘못 이상하네요. 1, 2, 3, 1, 2, 3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1, 2, 3, 1, 2, 3 아 어? 되네 지금은? 뭐야? 아까 뭐지? 근데 잘못 봤나? 1, 2, 3, 1, 2, 3 들어갔죠? 1, 2, 3 아이디 중복됐죠? 1, 2, 3, 4 1, 2, 3, 4 어? 뭐지?
제대로 되네요. 아까 1, 2, 3을 두 번 썼나 봐요? 세번 썼나 봐요? 뭔가 했는데 뭐 제대로 돌고 있었네요. 뭔가 착각이 있었나 봐. 자, 됐나요?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아, 힘들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이거 나중에 이게 또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냐면, 보통 어때요? 어카운트 여러 개 있죠? 이게 모여서 뭐가 됐어요? 뱅크가 됐죠? 그럼 뱅크가 여러 개 모이겠죠? 그럼 뭐가 되나? 뭔가 있겠죠? 뭐로 할까요? 토탈? 올? 뭐 올? 뱅크?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이제 은행 정보도 같이 찍어줘야 좀 보기 좋겠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찍을 때 디스플레이 올할때 이것만 찍지 말고 위에다가 계정 은행도 찍읍시다.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하고 총 은행 수 뭐였더라? 플러스 뱅크 점 토탈 카운트 여기 뭐지? 은행 이름 현재 은행 이름 이런 거 찍어주면 좋겠죠? 뭐라 그래야 되나? 현재 이름, 네임이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좀더 자세한 정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뭐 다시 밑에 걸로 가가지고 됐나요? 가가지고 고민 좀 해봅시다.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뱅크의 메뉴를 고민해 봅시다. 뭐가 있어야 되겠죠? 1번 지금 한 계정 등록 그 다음에 뭐 밑에 건 뭐야? 번호를 넣어 보시 말고 모든 계정 출력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되죠? 2번 특정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로그인으로 할까? 로그인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로그인 합시다. 특정 계정의 계정 로그인. 그다음에 얘는 뭐 이거 얘를 2번으로 할까? 그냥 이걸 아니 이거 그냥 앞에 땡겨서 2번으로 합시다. 계정 로그인 했고 또뭐자 우리 계정 로그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인한 세부 사항은 안에서 하겠죠, 안에서.
로그인 되면, 로그인에 성공하면 그 이후 작업은 안에서 할 거예요. 아니란 어디에요?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메뉴 다 만들어 놨죠? 계정 로그인하면 입금, 출금 그런 작업들은 요 클래스에서 할 예정이니까 뭐 로그인만 하면 될 거고요. 로그아웃도 필요한가? 아, 뭐 로그아웃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로그아웃.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오, 종료. 됐나요? 아, 뭐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야 좀 편할 것 같은데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쉬운 작업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프로그램 다시 짜는 게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종종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프로그램 잘 모르시는 분들은 DB에 이게 나중에 다 DB 컬럼 아니에요. DB에 컬럼 하나 바꿔달라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다시 짜달라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컬럼 나중에 만들 때딱 맞춰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컬럼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딱 맞춰 만들면 안 되고 좀 여유로 몇개더 만들어 놔요. 아니면 뭐 하기야 뭐 중간에 이거 얼터 배운 걸로 컬럼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컬럼 추가해서 그냥 만들면 되겠네요. 하여간 여유분을 만들어 놓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자, 요 정도 메뉴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요 작업이 뭐예요? 이게 계정 등록 작업이죠. 계정 등록 작업. 요거 모든 작업 및 출력 작업. 이제 계정 로그인만 하면 되죠. 로그아웃은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계정 로그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예요? 그냥 여기서 써서 정리해 볼게요. 뭐 이거 그냥 로그인 대충 그렇게 설명해서는 뭐 일반인이죠, 일반인. 근데 로그인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일단 프로그램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사용자한테 잠깐 위에 로그인 추가합시다. 로그인. 이거 로그인 뭐예요? 사용자한테 아이디와 PW를 입력받는다. 로그인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입력받고 2번 기존 사용자가 있는지 결국 맞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로그인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뭐이세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본인들이 코드로 작성해야지 될 거예요. 자, 위에 거 이제 입력이 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써서 로그인 작업을 해봅시다. 로그인 작업. 그냥 메소드가 위에 다 만들어져 있으면은 바로 기술을 할 텐데 우리 안 만든 게더 많아요. 자, 그래서 1번 사용자 입력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는다. 이거 위에 거 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스캐너 좀 복사해 봅시다. 이것 좀 복사해 봅시다. 또 쓰면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져옵시다. 입력 일단 받아야죠.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 받아야 되겠죠? 원하는 두 개 입력 받아야 되겠죠? 기존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1번 끝났죠? 기존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기존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아까 아이디 확인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걔를 봅시다.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에서 들어있는 모든 애를 반복하면서 아이디 같은 애 찾았죠?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는 아이디만 가지고 했는데 PW 패스워드도 가지고 해야 될 거고, 그거 우리 계정에 만들어 놨어요. 우리 어카운트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easyok라고 만들어 놨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쭉 돌려 가지고 어디 갔어? 아까 PW 확인하던데 밑으로 갑시다. 점 이퀄스 하던 거를 뭐 하면 돼요? 점 아이디 점이 아니죠? 여기 어카운트 점 이즈 오케이 한 다음에 아이디랑 PW를 넣어주고 리턴 값이 false가 나오면 없는 건가요? true가 나오면 있는 건가요?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 대신에 이제 얘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뭐가 리턴 되나. 여긴 true니까 이거 잘못 구현했네. 리턴 밸류 해야죠. true니까 같은 애가 있으면 true죠. 결국엔 뭐예요? 같은 애가 둘 다 같은 애가 있으면 true니까 결국엔 무슨 소리예요? return value 이 메소드 의미는 그거죠. id랑 password가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true를 return한다. 그런 메소드잖아요. 존재하면 true. 존재하면 true인 거죠. 자, 이제 원복합시다. 이거 복사 이거 가져가서 밑으로 아까 짜던 데 가봅시다. 어디 갔어? 우리 아직 시작을 안 했나 보네.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자, 프라이 퍼블릭 보이드 뭐 해야지? 일단은 보이드 애매할 땐 뭐 리턴 값 애매할 땐 보이드로 해놓고 짜는 거예요. 이즈 로그인 이렇게 할까요? 스트링 아이디 스트링 PW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 아이고 이거 아까 복사한 거 여기 해놓고 이거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하면 되겠네. 이 안에 거 포문만 복사합시다. 이거 포문만 복사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넣어봅시다. 나중에 뭐 리턴 값이 필요하면 그때 추가합시다. 지금은 뭐 애매하니까. 어차피 필요하네. 불리언합시다. 그리고 복사해올 때 다 복사해올 걸 그랬네. 불리언 리턴 밸류는 펄스 리턴 밸류는 얘를 리턴해 주면 되죠. 자, 이제 이건 여기서 뭔 작업만 이제 로그인 존재가 로그인한 사람이 존재하냐 하지 않냐가 리턴해 주면 되겠죠. 리턴값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턴값 없으면 나중에 없애도 되니까 아직 애매하니까 그냥 리턴값 있는 걸로 합시다. 이제 색칠된 부분만 바꾸면 돼요. 이제 포문을 건드려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어떤 메소드의 의미였어요? easyOK에 대한 메소드였죠? easyOK 아니 easyOK 맞나? 잠깐만요. easyOK였네? easyOK 맞죠? 이거 이름을 좀 바꿉시다. 로그인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is login 이게 더 보기 좋겠죠? 더 명확해진 것 같죠? is login 이렇게 바꿉시다. 어차피 손댄 데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어딨어? is login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얘 대신에 뭘 넣어줘야 돼요? 얘는 아이디를 비교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비교할 이즈 로그인이 있었죠? 여기도 이거 써줍시다.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럼 좀 보기 쉽겠죠? 얘로 true false 값이 리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아이디만 비교한 거고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비교해야 되니까 아이디 is login 하고요. 앞에는 id 뒤에는 pw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뭐 어때요? 트루면 로그인 된 건가요? 로그인 된 건가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비교는 되는데 이게 트루면 로그인 된 건지 안된 건지 애매하니까 명확하게 해봅시다. ID랑 패스워드가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트루. 그래서 본인이 ID랑 패스워드를 넣었어요. 존재하는 애를 넣었으면 트루가 나오겠죠? 존재하는 애를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존재하는 애를 넣으면 트루로. 그럼 트루면 뭐예요? 존재하는 애를 넣었으니까 트루면 로그인 된 거죠. 됨. 폴스면 로그인 안 됨.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만들었어요. 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뭐 거기서 거기죠. 자,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또 우리 해야 될 일이 뭔가 뭐가 있나 또 확인하러 갑시다. 자, 본인들도 개발자일 때 이렇게 써가면서 하세요. 내가 좀 아이고, 어디 갔어? 자, 로그인 기존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지금 뭐로 하면 돼요? 금방 짠 걸로 하면 되죠? bk.is login 하면 되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 되죠? 이 작업 하라는 거죠? 그래서 if 이게 true면 로그인 됐단 얘기고요. 이건 로그인 실패라는 얘기죠. 자, 다 됐나요? 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로그인 됐는데, 로그인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로그인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 이 부분이 초임들이 제일 어려워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하는데, 로그인 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로그인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단은 이후 작업이 어떻게 돼요? 로그인 하면은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로그인 됐다는 의미는
그리고 그걸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카운트 계정 10개 있잖아요, 10개. 10개 중에 한 개가 선택됐다는 의미예요, 선택됐다는. 이런 의미예요. 로그인 됐다는 게 10개 중에 어떤 거쓸 건지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정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에 로그인 되어 있는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에 로그인. 정보잖아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 로그인 됐는지, 10개 중에 어떤 건지 기록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한다는 의미가 어카운트 배열 중에 어떤 어카운트를 사용할 건지 선택. 뭐 이런 의미죠. 자, 이거 10개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인덱스가 있으면 될것 같아요. 현재 어떤 저장되어 있는 애 중에 어떤 애인지. 자, 그래서 또 뱅크 또쭉 가가지고 한날더 추가해 봅시다. 뱅크 상단에 가서 우리 어카운트 카운트는 전체 들어있는 개수고, 지금 등록한 애들은 로그인한 개수 카운팅이죠. 어카운트 커런트 이렇게 해볼까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값 넣읍시다. 마이너스 1. 아무것도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1. 로그인 되면 해당 인덱스 써드릴까요? 로그인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로그인 되면 해당 인덱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로그인 되면 그 로그인된 객체가 누군지 가르쳐줘야 되겠잖아요? 그 작업인 거예요. 자, 계속 또 가봅시다. 어디 갔지? 메인 가봅시다. 자, 보세요. 요거 작업하고 실패했으면은 뭐 마이너스 1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로그인 했으면 커런트 인덱스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어디서 해주면 돼요? 이지 로그인에서 해주면 되죠? 성공하면 금방 변수 이름을 커런트 인덱스라고 했나? 뱅크 어디 갔어요? 뱅크 어카운트 커런트라 그랬네. 자, 걔를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쭉 내려가 봅시다. 로그인, 이제 로그인 가서 어디서 해줘야 돼요? 로그인 되면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해줘야죠. 현재 로그인 됐으면은 있으면은 설정해 줘야죠. 어카운트 커런트인가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응? 뭐가 돼요? 뭐 넣어야 돼요? 응? 어려워요? 0?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0개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5개 들어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로그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개 중에 얘가 맞으면 얘를 선택해 줘야 되죠? 얘가 맞으면 얘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작업이 뭐야? i가 0일 때 얘를 가지고
걔가 지금 같은지 로그인 할수 있는 애인지 확인하고 있죠. 펄스명 포문을 다시 돌죠. 그리고 인덱스가 하나 증가해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 걔가 로그인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죠. 만약에 불가능하면 또 돌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로그인 가능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반복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로그인 실행돼서 얘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얘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커런트 선언한 거고요. 얘가 로그인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기록하면 되죠. 얘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인덱스를 저장하면 되잖아요. 얘 인덱스가 뭐예요? 여기서. 어렵나? 자, 보세요. 이게 요 i 값이 인덱스 아니에요. 그래서 0일 때 얘를 확인하고, 아니네. 1일 때 얘를 확인하고, 2일 때 얘를 확인하고, 4일 때 맞네 하면은 어카운트 커런트 로그인된 어카운트는 뭐예요? 응? 1일 땐1 넣으면 되고 2일 땐2 넣으면 되는데 지금 i 값이 증가하면서 찾고 있죠? 그러니까 i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포문을 빠져나가려면 브레이크 넣어주면 되죠? 뭐 브레이크 없어도 어차피 관계는 없겠죠? 계정이 같은 애는 없으니까. 근데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냥 브레이크 빠져나왔어요. 찾으면 굳이 뭐 끝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어렵나? 자, 뭐 외우세요? 외워서 짜면 내 보기에는 뭐 처음 짜니까 모를 뿐이지. 본인이 하나하나 판별해서 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쉽진 않죠. 근데 뭐이 정도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이렇게 하게 되면 응? 찾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까지 끝난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될것 같네요. 해당 로그인 사용 계정 사용 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전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유저 아카운트 합시다. 자, 이렇게 로그인 됐으면 실패했으면 뭐할 필요 없고요. 성공했으면 뭐 해줘야 돼요? BK점 사용하게 해줘야 되겠죠. 로그인 사용자 사용. 근데 아직 함수가 없어요. 근데 유저 아카운트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안 만들어서 안떠 있어요. 유저 어카운트. 이거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유저 어카운트에서 뭐예요? 뭘 해줘야 돼요? 로그인 되면 자, 이거 왜 로그인 했어요? 계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계정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계정 사용은 뭐예요? 아까 만든 거 해주는 거죠. 아까 만든 거 맞잖아요. 자, 그럼 얘를 한번 가봅시다. 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create method use account 이렇게 돼 있죠. 요 가면 메소드 만들어져요. 클릭해 봅시다. 쭉 가봅시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죠. 아까 내부에서 만들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만드니까 퍼블릭으로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응? 계정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어카운트 점 메뉴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어카운트 배열 안에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선택한 배열이 누가 되겠어요? 응? 쭉 가봅시다. 아까 여기서 찾아서 어카운트 커런트에 넣었죠. 여러 개 중에 여기 여러 개 중에 데이터 중에 여기 들어있는 주소에 있는 애점 메뉴 해주시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이 어카운트 이해 됐어요? 일단 구현해 놓고 이해 안 되면 구현해 놓고 봅시다. 우리 로그인한 애를 실행해야죠. 아무 실컷 찾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카운트 이 안에 누구 아까 인덱스 저장했잖아요. 인덱스가 어떻게 되나? 어카운트 커런트 얘잖아요. 점 메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도 혹시 어카운트 못 찾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동작해야 되겠죠? 뭐 이런 예외 처리도 기억날 때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려면 어려워요. 짤때 기억나는 건다 해두고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도록. 응? 그리고 혹시 올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시스템.out. 프린트엘엔 잘못된 로그인. 자, 쉬었다가 또 테스팅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테스팅 해봅시다.